6개월간 100분 뛴 데일. 킥스 감독 특별 대우 없다 경고. 서재원 기자. 웨일스 대표팀 라이언. 킥스 감독이 가레스 베일에게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웨일스는 오는 9월 4일 핀란드와 2020-2021 유럽축구연맹 네이션스 리그 B 그룹사 1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이어 6일에는 홈에서 불가리아를 상대한다. 킥스 감독은 지난 24일 9월 A매치 일정에 소집할 명단을 발표했다. 지난 시즌 레알 마드리드에서 많은 시간 출전 기회를 얻지 못한 베일도 명단에 포함됐다. 베일의 대표팀 발탁은 논란이 되기에 충분했다. 영국 웨일스 온라인도 베일은 2월 16일 이후 6개월 동안 100분밖에 뛰지 못했다고 베일의 경기 감각을 걱정했다. 킥스 감독이 베일 논란에 답했다. 그는 26일 영국 데일리 스타를 통해 누구에게도 특별한 대우는 없다. 각 사례를 개별적으로 살펴보겠다며 뛰지 못하는 선수와 부상당한 선수가 있기 마련이다. 받아들여야 한다. 앞으로 6개월 동안 문제가 될 부분이라면 지켜봐야 한다. 하지만 이번 경기들의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베일은 프로페셔널한 선수다. 항상 체력을 유지하고 있다. 예선전의 모든 경기를 나와 함께 했는데 지금까지 문제는 되지 않았다. 내 걱정거리라고 보는가? 아마 다 뛸 수도 있다. 우리는 미래를 봐야 한다며 지금 베일의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앞으로 변화를 줄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데일리 스타는 킥스 감독이 베일에게 레알 마드리드에서 문제가 계속될 경우 웨일스 대표팀에서 자리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경고를 했다고 해석했다. 사진 게티 이미지 코리아 보도자료 및 취재문의 이메일 주소